안녕하세요. 라무 농장입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장배추하고 쪽파를 심었는데요.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배추인데요. 배추는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무럭무럭 잘 자랐고요. 지금 큰 병충해 없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중간에 한번 살충제를 살포를 했잖아요. 그 조나무벌레인지 뭐 청벌레인지 뭐 벼룩벌레인지는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지만, 그래서 그 살충제를 살포하고 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벌레 먹은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꼬갱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.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그 벌레 먹은 데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그 동그랗게 말려서 이렇게 지금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그때 그 살충제를 살포하고 나서 한 1, 2주 있다가 한번더 살포를 했습니다. 그또 벌레가 좀 생겨서, 네, 그래서 같은 약으로 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이제 농약사에서 이제 또 다른 약을 또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살포를 했고요. 지금 그렇게 살포해서 그런지 이제 특별하게 벌레는 생기지 않고 있고요.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또 진드물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드물이 생기게 되면 이제 뭐 농약을 살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찍었던 난황류를 살포를 해서 진드물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추 심은 요 포기가 대략 한 200포기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김장할 때 200포기를 다 하진 않고요. 뭐 거기서 뭐한 절반도 안 되게 뭐 김장을 하긴 하는데, 뭐 그래서 이 배추는 저희 농장 주변에 저희 친척분이 한분 살고 계세요. 그래서 그 친척분들하고 이제 좀 나눠서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배추들은 저희가 이제 그 요걸 좀더 놔뒀다가 뭐 약간 그 서리가 와서 배추를 못 쓰게 되기 전에 이제 국거리나 이런 용도로 해서 조금씩 한두 개씩 이제 그렇게 먹을 그 정도 용도로 이제 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배추가 이제 서리 맞았을 때는 이제 닭 먹이로 이제 주고 이런 용도로 이제 쓰면 요 배추는 이제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배추는 이렇게 좀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멀리에 좀요 앞에 있는 아이들보다 조금 더더큰 아이가 있거든요. 저 아이는 요 안에가 좀 약간 많이 튼실하게 차 있어서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그 국거리로 끓여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해 먹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쪽파를 심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쪽파도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요. 네, 그때 종구가 그렇게 튼실하지 않은 종구가 좀 있었는지 그 중간에 안난그 심었는데 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잘 나긴 했지만 뭐 이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엄청 많이 크게 잘 자랐고요.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이쪽에 보면 여기 부분에는 지금 이제 조금 나고 있거든요. 그렇게 조금 나고 있는, 네, 저건 좀 깊이 심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나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쪽파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쪽파하고 이제 배추하고 김장 처리되면 한 11월 말 정도, 저희는 11월 말에 김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쯤 되면 여기 또 튼튼하게 잘 자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배추는 이제 조금 이제 더 크게 되면 한달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안이 연글게 되면 그 배추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게 벌어지지 않게 묶어줘야 되는 요런 또 작업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한번더 다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